어디 가는지 알지 이미. 아 하츠. 빨리 얘기 좀 해줘. 왜 외계인 대축제. 아. 밀양의 외계인 대축제라는 1년에 두 번 정도. 외계인 대축제는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외계 축제로 다양한 체험존들을 즐길 수 있어요.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는 축제가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교수님. 아 깜짝아. 여기 함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신변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조로 가시죠. 패션 뭐예요? 아 좀 빨리 가 진짜. 병원. 교수님 지금 2번 게이트 나갑니다. 평소에 후술가나 이기보다 이런 날은 차려 입는 남자. 나. 이 여기까지 왔다. 우리 공중팀의 신도들이 밀양에 모였다가지고 DM으로 제보가 졸라 왔어요. 제발 아, 가달라고. 그만 보내세요. 근데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왜냐면 근데, 외계인이란 존재가 되게 신기하고. 근데 희영 가면 VVVIP 아니야? 완전? 아 뭐래. 근데 재정 씨 괜찮겠어요? 왜요? 거기 수컷 외계인들이 많이 놀릴 텐데. 아 그건 생각 못했네. 위험에 헌팅 당하는 확률이 높아. 근데 그게 진짜 헌팅일지 진짜 헌팅일지는 잘 봐야 돼. 진짜 헌팅도 있을 수 있어. 이게 너무 인간이에요. 그런 심한 말씀은. 교수님 우매한 민중들에게 연설문을 낭독하여 연설문을 잘 써왔습니다. 제가 왜 해야 되지? 우매한 민중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어주시죠. 인간들아 고개를 좋아하려나. 온 우주의 공주. 난 지금 재킷 입으러 왔다. 깨랑 깔랑. 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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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을 것 같죠, 그래도. 네. 잠시 후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되냐고. 아까 좋아했잖아요. 아니 자꾸 인간들아. 아 촛불이었잖아. 인간들아. 인간들아. 온 우주의 고귀한 존재 김키아크 공주님이 오셨다. 오른쪽 문으로 지나간 사람 모두 외계인이래. 여기 문을 지나가면 다 외계인 되는 거예요 이제. 정체를 들키지 않게 이쪽 빠져나가십시오. 정체를 들킬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빠져나가십시오. 바닥에 그림을 그리겠네. 여기 미량 아리랑 우주 천문대죠. 왜 저희의 사진을 마음대로 갖다 쓴 겁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아 저거 뭐야? 뭐 포스야? 오 인간들이 많군요. 대박 이거 봐. 누님이 타고 온 우주선과는 다르게 미개한 로켓이군요. 어! 누님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님이 지구에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여 만든 동상입니다. 와 이거 리얼하다. 여기 썼구나. 이거 리얼해. 이거 봐. 이제 저희 지구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 돌아가시죠. 이제 이 외화벌이는 그만하시고. 여기 봐. 이거 동상이야. 들어가시죠. 우와. 나 이거 갖고 싶어. 우리 공주님이 다 지배한 행성들이군. 이제 지구만 남았다. 들어가시죠 공주님. 인간들아 길을 믿고. 어? 어 여기 또 있어. 저기 공주님과 저 그리고 옆에 나나까지 함께 온 모습입니다. 나나 아니라고. 나나가 아직 지구에 적응 못해서 눈이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나까지 함께한 모습입니다. 저 몸매 보이십니까? 지금 몸매랑 똑같습니다. 지금 저의 몸매와 공주님의 몸매 자 포즈 취해보시죠. 코스프레 포토 좀. 그동안 즐거웠다 이 유튜브 개씨 새끼들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별로 가겠다. 아 이게 뭐야? 뭐 만들었는데? 와 개 어렵다. 뭐야?
자세히 읽어보면 쉬워요. 아, 그냥 쉬운 아~ 거구나. 외계어가 그렇게 쉬운 거였나요? 아, 여기서 만든 거라서 쉽습니다. 진짜 외계어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외계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 정말요? 예. 네, 구독자. 아, 저 100만 달이요. 아, 진짜요? 100만 달이요. 그 여기가 100만이요. 100만이요? 100만 달이에요. 저 몰라요? 네, 아, 외계에서 오셨네. 요건 지금 모르실 거라고 SOS. 요거는 짧게 세 번, 요건 조금 길게. 좀 더 길게 해야 알았던 거 같아. 길게, 길게. 우와. 이게 이제 데리러 오셔야지. 아, 이 친구가 진짜 외계인이거든요. 요거랑 요 생긴 거 딱 보면 딱 나올 수 있어. 그냥 요리하죠. 비밀 교실 좀 할게요. 네. 안녕. 안녕. 이 누나 진짜 외계인이야. 영광이다. 외계인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 이 누나 누가 생각지? 누나 진짜 외계인이야. 귀여워. 잘 살아 지구인아. 안녕. 사람처럼 생겼어? 별절한 거야. 외계인도 볼 수 있나요? 이게 외계인이거든요. 그 정체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보기에서 외계인이 아닌 것은?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쉽지. 여기 귀한 얼굴도 있었어야 되는데. 아, 저. 아, 근데 이거. 언디. 이걸 읽을 수가 없네, 내가. 이제 영어를 몰라. Unidentified. 어, 케플러 6이 항성계에 대한 문제라니. 이거 참. 오케이. 저 한번 채점 받아보겠습니다. 아, 되게 잘하셨어. 두 개밖에. 두 개 틀렸네요. 선생님, 되게 어렵네. 시점해 주시죠. 저 외계 보좌관으로서. 이게 보자. 강아졌어요. 어? 뭐야? 진짜 대박이다. 이것이 외계가 뭐야? 킁킁킁 맞는 거. 겁나 외계인 같아. 이거 너. 나라고? 나한테 이렇게 내 거. 앉아라. 정말 저희 행성이랑 연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성에서 무슨 많은 사람이 없어 이거. 아, 무슨 안 맞네. 소원도 적고 만들어서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아, 위로? 네. 진짜 피부 색깔이랑 희연님 등에 묻은 색깔이랑 똑같아요. 어? 아, 이거 색깔이 나왔네. 이게 본 모습이야. 지구침이야, 캐캐캐. 이제 이곳은 수면에 노출이 됐습니다. 공주님, 위험해요. 자, 지금부터 온 우주의 공주님, 김캬크 공주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아주! 지구인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공주님! 하지 마세요! 아주 하지 말라고! 어? 공주님! 그럼 제가 여기 온 많잖아.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왜? 어차피 여긴 외계인 축제예요. 외계인을 보러 온 곳이라고요. 아주! 아주 팔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인간들아, 고개를 도와려라. 나 김캬크가 지구에 왔노라. 라 라. 아, 진짜. 인간들아, 나 라. 고개를 도와려라. 라 라. 아, 정말 괴상해. 성누님, 이곳은 이제 위험합니다. 인간들아, 그동안 고마웠다. 우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가시죠. 안경이 없어. 안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야 합니다. 저희 별로 돌아가겠습니다. 잘 있어라 지구인아. 그렇게 김캬크 공주와 하수인은 외계 별로 꺼놓고 지구에는 AI 제열과 희열만 남아 유튜브를 전담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